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월러스 오디오의 산타페 에디션을 네.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월러스 오디오 페달이 환상적인 사운드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페인팅을 적용하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산타페 에디션은 컬렉터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다소 어둡고 무게감 있는 일러스트가 적용되었던 네, 일반 맞아요. 모델들과 달리 밝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기하학적인 도형을 패턴화하여 환상적인 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월러스 오디오의 산타페 에디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ARP87 딜레이, 딥6 컴프레서, 패덤 멀티펑션 리버브, 슬로우 텍스처 리버브, 줄리아 V2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기존 모델 일러스트와 비교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겠네요. 은총씨 멋진 연주를 통하여 월러스 오디오의 산타페 에디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산타페 에디션을 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은총씨랑 저랑 잠깐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JHS의 이제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컬러 그런 색상이 조금 연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현지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JHS에서 나온 이펙터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네. 이 월러스 오디오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이 제작이 되면서 뭔가 기능을 하나를 더 붙인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준다든지, 요런 전략을 펼치면서 JHS가 독보적으로 쌓아온 그런 부분에 살짝살짝 이게 살짝 편성했죠. 살짝 그래서 편성했죠. 약간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해외의 유명한 이 온라인 악기 쇼핑몰에서 지금 보이시는 제품 중에서 슬로우 이 친구가 현재 리버브 쪽에서 판매 1위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예전에 신성이라고 분리됐던 월러스 오디오가 이제는 약간 뭐랄까 중견 배우 주연급 중견 그쵸. 배우가 됐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 산타페 에디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0년 블랙 프라이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출시된 지는 좀 됐어요.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이 평소에 이 월러스 오디오의 일러스트를 보면서 약간 그로테스크한데 약간 너무 어두운데라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이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월러스 오디오가 기존의 일반 모델을 출시한 이후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일러스트를 변경해서 몇번 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 모델에 이런 특이한 그래픽을 적용을 해서 시리즈로 출시를 한 적은 처음인데, 이 굉장히 저는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차라리 이거를 디폴트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쁘게 잘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 이펙트 회사들 중에서 그 바닷가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든 회사들 그 컬러감들을 보면 되게 이뻐요. 뭐 JHS도 그렇죠. 어쨌든 캘리포니아죠. 네. 그리고 본다이 본다이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 네. 그런 마치 그 해변에서 그 오픈카들과 그 가게들의 색상 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서핑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파스텔 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밝은 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바다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더뭐 진한 느낌이고 좀 강한 색이 떠오른다면 좀더 어두운 톤이 떠오른다면 거기는 정말 뭐 일단 인종도 뭐 워낙 각양각색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빈티지 카에서 나오는 색깔들 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특히 이제 이런 색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색깔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뽑았죠. 뭐 지금 사실 여기서 칭찬 안 하고 싶은 색이 없는데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월러스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색깔까지 따라하면 초반에는 너무 JHS랑 약간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아마 좀 그랬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확 차별되는 감을 줬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런 디자인, 요런 페인팅, 그리고 요런 이거는 뭐 지금 그냥 보고 있으면 예뻐요. 되게 그리고 사이키델릭한 그 그쵸, 기하학적이고. TP적인 페인팅이죠. 너무 칭찬하고 이제는 이제 월러스가 왜 이렇게 갈수 있느냐? 갈렸습니다. 뭐냐면은 JHS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리 드라이브류로 꽉 잡고 있다면 월러스는 안 거예요. 아, 거기서는 못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더갈수 있는 방법. 공간계를 먹자. 그 월러스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것만 해도 공간계랑 그쵸. 지금 모듈이 지금 그 이쪽을 잘 잡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HS보다 기능 하나 더 달고 JHS의 불편한 점을 한두 개더 개선하고 이거를 월러스 쪽에서 굉장히 잘했고 특히나 이 특히 리버브 같은 경우는 JHS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사운드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때는 뭐야? 월러스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랬다가 이제 그 중간 영역들을 탁 먹더니 공간계의 고 라인에서 탁 견고하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페달들, 요 공간계는 월러스 거, 이 드라이브류는 JHS 거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냥 페달보드가 그렇죠. 화사하게,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언제나 이 연주자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런 재미를 줬을 때 디자인이 기존의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좀더 괜찮아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월러스 오디오의 산타페 에디션은 합격점을 줘야 된다라고 네.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월러스 오디오 이펙터의 사운드에 관심이 정말 많았지만
약간 이 다크한 일러스트 때문에 아 많이 다크했어요. 내 취향은 아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버즈비에도 몇 대 그 입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이미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그런 제품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실제로 보니까 뭐 알고 있는 소리인데도 하나 이 디자인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역이 오클라호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멋있는 사운드와 멋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월러스 오디오의 산타페 에디션을 저희가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특별한 특집이 있다면 준비를 해서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